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는 오늘도 마찰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 피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서 주민들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들이 또 다쳤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주민들은 고압선로가 지나갈 경우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에 이상이 없다 하면은 저 선 하지에 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거는 보상해주고 그 외에는 없으니까 이 동네 전혀 토지 거래가 안 됩니다. 밀양 송전탑은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경남 창녕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공사입니다. 모두 161개의 송전탑이 세워지는데 그 가운데 40%가 넘는 69기가 밀양 지역에 설치됩니다. 밀양의 경우 17기만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52기 가운데 부분적으로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공사 재개를 중단하고 지중화 공사와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당장 더 이상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그리고 전문가 협의체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전은 올겨울 전력난과 국고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밀양 구간을 지중화를 위해서는 12년이라는 공사 소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2조 7천억의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2차관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주민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 협의체 구성도 오는 24일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 소위에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의 주민 보상안을 정부가 보증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밀양 송전탑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